필터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해 오실 때 사용하는 것을 필터라고 하고요.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동 필터 예제 클릭하시고요. 자동 필터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서 필요한 데이터 조건을 지정하면 나머지 데이터가 조건에 만족하지 않은 데이터가 화면에서 이렇게 감춰주면서 필요한 데이터만 화면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필터라고 있습니다. 클릭했더니 위쪽에 있는 제목행에 목록 단추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목록 단추를 이용하셔서 조건을 지정하시면 되고요. 판매 수량에 가서 200 이상입니다라고 판매 수량에 숫자 필터에 그거나 같음 선택하시고요. 200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판매 수량이 200 이상인 데이터만 화면에 표시가 되고요. 왼쪽에 있는 행머리 글이 4, 7, 11, 12라고요. 행머리 글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어져 있고요. 만약에 필터를 해제하시게 되면 모든 데이터가 표시가 됩니다. 다시 표시할 때는 필터, 판매 수량에서 그거나 같다, 20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200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4건의 데이터가 추출됐고요.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맞게 작업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급 필터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간단하게 조건을 지정해서 작업하실 때는 자동 필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좀더 복잡한 조건을 지정하고 또 다른 장소에다가도 복사하고 싶을 때는 고급 필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를 사용할 때는 조건을 다른 위치에다가 미리 작성해 놓으시고 고급 필터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예제에서는 성별이 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조건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조건이 필요한 데이터를 복사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C3부터 C4를 Ctrl C 눌러서 복사했고요. 조건은 A18세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Ctrl V 눌렀습니다. 다음은 주문 횟수에 가서 필드명만 제가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거나 같다 20이라고 넣으면 성별이 남자이고 주문 횟수가 2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라고 조건을 작성한 거고요. 만약에 조건을 행을 다르게 작성하면 성별이 남자이거나 또는 주문 횟수가 2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고객 번호, 이름, 1월 구매 실적, 2월 구매 실적, 3월 구매 실적이라는 필드명을 Ctrl C 눌러서 복사, A22셀에다가 Ctrl V 합니다. 그래서 추출하고자 한 필드명까지 작성해 놓으셨고요. 이제 안쪽에 있는 데이터에 마우스 클릭하시고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A3부터 H15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A18부터 B19셀에 있는 조건을 가지고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는 미리 추출해 놨던 필드명에 대한 데이터만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세 건의 데이터가 추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맞게 추출이 되셨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고급 필터 2번 예제 통해서 다시 한번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 문제가 나오면 조건부터 작성하는데 소속이 K-P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P를 Ctrl C 눌러서 복사, A20셀에다가 Ctrl V 합니다. 부양 가족을 선택하고요. Ctrl C, 소속 옆에다가 Ctrl V 합니다. 그래서 K-P이거나 부양 가족이 4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행을 다르게 4라고 입력하시고,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소속의 사원 번호의 근무 연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Ctrl C 눌러서 A25셀에다가 Ctrl V 합니다. 그래서 조건은 행을 다르게 했다는 얘기는 OR 조건이죠.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어떤 데이터만 가져올 거냐면 세개 필드에 대한 데이터만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놨습니다. 이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A3부터 G18셀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은 소속과 부양 가족에 대한 조건으로 다른 장소에 복사 위치에 오셔서 근속 연수까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데이터가 몇 건, 7건 정도 추출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추출됩니다 라고 나오고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업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필터 살펴보셨습니다.